2020학년도 고2 4월 모의고사 30번 어휘문제 시험때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I was sitting. 나는 앉아있는 중이었습니다. Outside the restaurant니까 식당 바깥에서요. In Spain. 스페인의 One summer evening. 어느 날 저녁이요. 뒤에 분석문 나왔죠? Waiting for dinner. 저녁을 기다리면서요. The aroma of the kitchens. 부엌의 향기가 excited, 자극시켰습니다. My taste buds니까요. 나의 미각돌기들을 자극했습니다. 분신이 보였다라는 거고요. My future meal, 곧 제공될 음식이 was coming to me, 나에게 다가오고 있었대요. In the form of molecules니까 분자의 형태로 요즘 냄새가 이제 분자로 전달이 됐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어떤 문제냐면요. 뒤에서 현재부사 끊이겠죠. Drifting through the air니까 공중을 타고서 움직이는 거죠. 표기하고 있는. 그리고 그 분자가 어떤 상태였냐면 형용사로 또 설명해주고 있죠. Too small, 너무 작아서 to 태용법이요. For my eyes는 의미상이 주어져 너무 작아서 뭐를 못하냐. To see, 볼 수가 없지만 병렬구조죠. 근데 detected는 PP의 형용사 small이랑 같이 걸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작긴 하지만 디텍티드 관찰은 되어줄 수 있었던 거죠. 탐지는 되어줄 수 있었어요. By my nose, 그러니까 내 코로, 한마디로 눈으로 볼 수 없으나 코로 냄새를 맡았다라는 거죠. The ancient Greeks, 고대 그리스인들은 first came upon, 생각해냈대요, 처음으로. The idea, 생각인데요. Of atoms, 분자라는 생각에, 즉 분자라는 개념을 생각한 거예요. This way, 이런 방식으로요. 그리고 세미콜론 접속사죠. The smell of baked bread. 빵 굽는 냄새가 suggested, 보여줬대요. 제안했대요. 두 대문 사이에 끼어드네고요. 그리스인들에게 얘가 진짜 목적어죠. 데디아를 보여줬대요. Small particles, 작은 입자들인데요. Of bread, 빵의 작은 입자들이 existed, 존재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Beyond vision이니까요. 시각을 넘어서는, 즉 후각으로 존재를 했었다라는 걸 인지를 한 거죠. The cycle of weather, 날씨의 순환 구조가 disapproved가 잘못된 거였었죠. 그렇죠? Reinforced 해야 됐었어요. Enforce. 그래서 강화시켰었던 거죠. 그렇죠? 지지해줬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This idea, 이 생각을요. 이 생각이 뭐예요? 본격으로, 아니 부가 설명으로 커버했죠. 그렇죠? A puddle of water, 그러니까 물 웅덩이인데요. Underground, 땅에 있는 물 웅덩이가 gradually dries out, 점차적으로 말라서 disappears, 사라지며 and then 그리고 나서 falls, 떨어지게 되는 현상이 있었죠. Later as rain가 나중에 비로 떨어지게 된 거죠. They, 그들은요, reasoned니까 추론을 한 거죠. 이성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That 이하라고요. There must be, 있음에 틀림없다고요. Particles, 입자들인데요. Of water, 물 입자죠. 그 물 입자랑 that turn into stream, steam이니까 수증기로 바뀔 수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아령 없는데 수증기로 변하고 form clouds, 구름을 형상하며 fall to earth, 땅으로 떨어지는 물 입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추론을 한 거고요. 소대시 컴마 찍고 이렇게 나오면 반드시는 아니지만 결과적인 문법으로 꽤 쓰여요. 그래서 그 결과 the water, 물은요 is conserved, 보존이 된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Even though, 비록 모임에도 불구하고요. The little particles, 이 작은 입자들이 are, 투트형법도 나왔죠. 너무 작아서 볼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측을 했다라는 거죠. My paella in Spain, 스페인에서의 나의 파엘라가 이 음식 종류 이름이래요. had inspired, 영감을 줬대요. 오형식 동사죠. me, 내가 4,000 years too late이니까 4,000년이나 지난 너무 늦은 시간이기는 한데 어찌됐든 목적격 보호하도록 영감을 준 거죠. 그렇죠. So take the credit이니까 신용을 받다라는 거니까 여기서는 공로를 인정받다라는 거죠. for atomic theory니까 원자의 이론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기에는 이제 4,000년이나 늦게 내게 영감을 줬다. 그러니까 나도 이제 원자를 깨달았다. 이거를 그냥 좀 돌려서 수색을 표현한 뿐이고요. 이제 어법 잡아드리고 다른 변형 문제 한번 잡아볼게요. 분사문은요, 여기서는 waited가 되면 안 되겠죠.
웨이팅은 분사구문입니다. 분사구문. 그리고 여기서는 was excited 수동태 되면 안 되겠죠. 얘가 타동사로서 감정이니까 사물의 주어가 목적어를 자극했던 거예요. 얘도 지금 현재 분사가 뒤에서 꾸며졌으니까 마치 과거 형태인 동사인 것처럼 directed가 되면 안 될 거고요. 여기는 small이 형용사와 밑줄 쳐도 괜찮고요. 그리고 but 뒤에 detected가 밑줄 쳐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이건 detecting 하면은 안 되겠죠. 반대로. 그리고 투투형법이니까 여기서는 투부정사를 잡아주는 게 맞을 거고요. 밑줄 쳐도 괜찮을 거고요. 여기 동명사죠. baking입니다. bake 하면 안 될 거고요. to them에서 to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them으로 나오면 안 될 거고요. 얘는 접속사 되시죠. 목적어절이 접속사 되시니까 what 안 되고요. what 불합리 차이요. 그리고 얘도 역시나 existed인데 BPP의 수동태 was existed가 되면 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ing가 되면 안 돼요. 오히려 얘는 진짜 본동사예요. disproving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gradually의 ly 반드시 잡아주시고요. 병렬구조로 s 하나, 둘, 마지막 셋까지 지켜주시고요. 수일치 지켜주시고 접속사 되시니까요. 얘도 what이 되면 안 되겠네요. 얘는 주격관계대명사. 주격관계대명사는 선행사와의 수일치 항상 신경 써야 되죠. particles 입자들을 복수로 잡아서 s 안 붙고요. s 안 붙고 여기도 s 안 붙습니다. 수일치 다 체크해주세요. 그리고 이 대시 혹시라도 관계부사인 뭐 where이 나오면 안 되겠죠. 그렇죠. 아니면 what이 나와도 안 될 거고요. 그렇죠. 소대신 접속사니까 밑줄 쳐도 괜찮습니다. conserved는 수동이죠. conserving 능동되면 안 될 거고요. 이분도는 부사절로 접속사인데 똑같은 의미의 전치사를 쓰면 안 되죠. despite라든지 in spite of가 오답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여기는 투투형법이니까 밑줄 쳐도 괜찮을 거고요. 당연히 부정문이니까 소가 되면 안 되겠죠. 얘는 긍정문에서 쓰는 거니까요. 그리고 inspire 오형식 동사입니다. 목적격 보호에 투부정사 잡아야 되는 거였었죠. 얘가 동사 원형이 돼서 take이 되거나 아니면 ing를 붙이는 taking 형태는 잡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은 다음으로 글의 순서를 한번 나눠볼게요. 글의 순서는 일단 첫 번째 단락이 이제 이 글쓴이가 먼저 식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원문에서는 여러분들은 정리가 되는데 Frank Close라는 영국 입자 물리학자예요. 그리고 I knows 이렇게 첫 번째 단락. 이제 두 번째 단락은 옛날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옛날의 학번으로 가서요. 이 글쓴이와 마찬가지로 원자라는 이제 생각을 떠올렸다는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물의 입자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인 이제 지지를 해주는 세부 내용을 했고 글쓴이의 이제 음식에 대해서 수사적인 표현을 끝냈고요. 문장 삽입도 한번 봐볼게요. 일단은 미각돌기가 자극이 되고 나면 이제 곧 오게 될 음식에 대한 부가 설명이 들어갈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글쓴이 얘기가 끝났으면은 고대 얘기가 나올 수가 있을 거고요. 근데 솔직히 얘기했듯이 문장 삽입은 그냥 다 줄거리를 알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고대 얘기가 끝나면 추가적으로 뭐가 더 강화시켜줬는지 하면은 이제 비 얘기가 예문으로 나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비에 관련된 게 이게 뭐 수증기가 돼서 구름이 돼서 지구상으로 떨어진다, 그리고 물은 보존된다, 이런 얘기가 문장 삽입될 수 있으니까 뭐 다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는 이제 서술형은 좀 많기는 한데 어찌됐든 요 문장이랑 사실 이 문장 중에서도 이 뒤쪽에 많이 생각을 해놓고 보시고요. 뒤쪽이 좀 어려웠고요. 여기부터 보셔도 돼요. 그리고 모비큐즈 뒤에 현재 문사가 꾸며지는 것과 형용사와 과거 문사와 병렬로 걸려있을 것, 이것 때문에 서술형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문장도인데
사실 얘는 제거해도 상관은 없기는 해요. 커즈넘한테 여기 더 많이 보세요. 이렇게 suggest 뒤에 to them now 대세 목적어 절이 걸려 있다라는 거. 이게 더 중요했었고요. 그리고 they reasoned 이 문장도 이렇게인데 얘도 뒤쪽에 더 힘을 줘서 많이 봐주세요. 소된 문장부터. 그래서 이게 잡힌 겁니다. 그리고 원래는 원래 어휘 문제기는 했는데 그 어휘 중에서 선생님도 다르게 변형시켜도 낼 수 있으니까 어휘들은 반드시 꼭 기억해놔 주시고요. 제목은 여러분들한테 정리가 되어 있긴 하나 그래도 다시 한번 정리 좀 해드리면 고대 그리스인들의 그렇죠? 고대 그리스인들의 분자와 원자에 관한 생각이라는 내용의 글이어서 그렇죠. 그래서 영어로는 The Idea of Molecules and Atoms of the Ancient Greeks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렇죠. 오케이.